예, 알칼리 온수를 이제 학술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역률이 높기 때문에 알칼리산은 다 알고 있고 또 음식도 이제 뭐 야채 같은 게 알칼리라는 거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야채를 먹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산성 음식을 뭐 고기 종류랄지 술이랄지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은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칼리 온수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도 우리 몸이 원래는 건강한 상태는 pH 7.35에서 7.44 정도 되는 약알칼리성일 때가 그럼 말 그대로 모든 대사 기능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거의 가장 면역 기능이 가장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야채랄지 이런 알칼리 음식을 특수하게 먹어주기 전에 알칼리 이온수를 먹어주면 그런 야채랄지 이런 알칼리 음식을 먹어주는 그런 효과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알칼리 이온수 응용법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당시가 제가 지금 이 이런 거랄지, 이 알칼리 이온수도 기능수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든 1970년대 이제 말에 일본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물이라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다그 수돗물 이렇게 지하수분의 수돗물 보리차 끓여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이제 끓이게 되면은 보리차를 넣게 되면 여름철에는 한나절만 놔둬도 그게 이제 이렇게 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수나 이런 게 들어오고 또 미팔군이 우리나라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먹는 수단으로 생수가 들어왔고 정수기도 미국 정수기가 막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또그 이후에 또 이제 일본에서 뭐 정수기랄지 알칼리 온수기라는 것들이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은 개념이 없었죠. 개념이 없었고 혹시라도 저기 누구 뭐 내가 비즈니스를 할때 어느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전달 사항에는 정수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메모에는 성이 정가고 이름이 수기 정수기 씨가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전달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도 SBS 같은 데서 보면 계속 캠페인으로서 수십 년째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이런 계몽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정말로 몰랐죠. 그래서 그때에도 물은 뭐 끓이게 되면 죽은 물이다. 보리차 물을 끓여갖고 먹게 됩니다. 죽은 물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죽은 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생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정수기가 됐든 알칼리 이온수기가 됐든 이렇게 판매가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야말로 뭐 전혀 모르는 상태죠. 제가 지금 이 앞지에는 이제 그 동남아에 우리 거래처들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나라들 가게 되면 지금 베트남도 가보고 그런 나라 가봤습니다만. 현재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훨씬 그때 우리나라는 사정이 안 좋고 그랬어요. 모든 게 열악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정수기는 물론 뭐 이온수기 이건 뭐 전혀 뭐 문외한이죠. 그래서 이 물을 먹어갖고 뭐저 질병을 치료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만병통치약이지 않은가 뭐 그렇게까지도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가 경제 수준이랄지 또뭐 교육 요건이랄지 굉장히 이제 향상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물을 갖다 정수기랄지 이런 어떤 생수물이랄지 이런 거못 쓰게 하게 되면 아마 크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생활화 돼가지고 많이 알려진 상태고 거기가 다뭐 정수기가 됐든 이온수기가 됐든 이것을 그냥 그 찬물로 생으로 이렇게 먹었을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쯤은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 좀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알칼리 이온수 쪽도 이렇게 이제 일반 그 정수물에서 여기다 기능성이 들어가 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 보조제로서 다 기대를 하시고 다 저희 제품을 또 사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뭐 이게
기능수랄지 이런 알칼리 온수나 정수기가 뭐 우리 생활 필수품으로 지금 아주 거의가 완벽할 만큼 자리가 잡혀 있죠. 그래서 일반 정수기가 지금은 완벽한 기능수로서 알칼리 온수나 이런 것 쪽으로 지금 계속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약골로 태어났어요. 선천적으로 약골로. 저는 지금 뼈도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얇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 시골 말로 가늘다 그러죠. 근데 다른 애들은 뼈도 이렇게 굵고 그리고 힘도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내가 5, 7년생인데 그때 뭐 101일을 알았다 할지 뭐 또 초등학교 이럴 때는 어떤 폐렴을 알았다 할지 이랬는데 병자도 몰랐는데 어떤 그때는 뭐 병원이 없었죠. 시골에서 병원이 없었고 또 그런 약도 항생제 같은 게 없던 내가 101일을 알았던 시절에는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뭐 집에서 누가 아프게 되면 그때는 우리 사회가 보면 불교를 기반으로 한 도교가 쫙 하다가 이 어떤 뭐랄까 토속신앙 이렇게 해갖고 자리를 잡던 시절이었는데 푸닥거리나 하고 뭐 이런 거 전부였지 약이라는 게 없었죠. 그랬는데 정말로 저는 우리 집에서 손이 굉장히 나 저 아들 손이 사실 귀한 집안이었어요. 우리 중조도 외아들이었고 저희 조부님도 외아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조부님이 우리 아버지 형제간들 9남매 아들 7명 딸 둘을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안이 쫙 이렇게 번성해졌죠. 이제 거기에서 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죠. 저는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할아버지하고 같은 상에서 밥을 겸상을 해갖고 나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그럴 만큼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각별한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건강이 약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건강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치레를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뭔가를 알 세상을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다녔습니까? 근데 도시락 하나를 다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밥맛이 안 땡겨요. 그럴 정도 안 땡기고 집에서도 굉장히 입이 짧아갖고 먹지를 못했죠. 그때만 해도 그렇다 그랬는데 성장을 해갖고 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밥이 안 땡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고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 줄로 이제 알았지만은 그래서 뭐 군대 가서도 저는 위장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 달이면 뭐 하루 이틀이나 쉬었지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하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모든 일을 아날로그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위장은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뭐 위 경련 심하게 일어나고 먹으면 속쓰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제가 한 49, 51kg 항상 그렇게 나갔는데 47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가 젓가락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스럽게 회사로 그 일본제 이온수기를 팔러 오는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설득력 있고 또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계속 말라이고 그러니까 말른 사람이 특징적으로 위장이 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러이랬다. 뭐 일본에서도 의료기를 허가를 받고 한국에 수입을 할 때도 보건 그때는 보건복지부도 이것 관리를 했었는데 이건 의료기를 허가를 받고 그럼 뭐가 치료가 된다고 의료기로 받았나 보니까 말 그대로 그때도 소화불량 뭐 위장 이상 바로 위산 과다. 제가 위궤양이 심했기 때문에 그 위산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산 과다, 만성 설사. 이거 정말 살살 배 아프면서 설사하는 거 이거였죠. 요즘 말하면 이제 그 과민성 대장 질환이고 그랬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알고 살았죠. 그래도 이거다 그랬는데 가격이 한 18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내 한 달 월급이 나갔죠. 그래서 이거 석 달 월부로 사가지고 했는데 야 월급은 다 받기도 전에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나중에 뭐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내가 위장병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거의 자각 증상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다니던 회사에서 12월 말에 사표를 내고 이윤석이를 팔로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글로 사전에 이제 작업을 했죠. 내가 가갖고 이거 비즈니스를 좀 하겠어. 대한민국에 위장 안 좋은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냐. 그렇게 해서 내 발로 그이 제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래서 딱 타게 된 거예요. 내가 위장병원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수입을 할때 효능 효과에도 보면 그 위장 질환의 효과가 개선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막 이거야말로 막 흔히 말하듯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또 내가 효과를 보고 내그 신념을 전달해 주니까 난 고객들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뭐내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세일스 전선 영업 안 되는 다 도도도 가정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대기업체랄지 관공서랄지 이런 데 쪽으로 거기하고 이 판매 약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 큰일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고 스케일이 큰 영업을 했죠. 그래서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그 위장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것은 병명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만 알칼리 이온수기를 통해서 사실은 개선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어떤 제품이 알칼리 이온수기입니다.